Beautiful. Beautiful. 제가 대화를 오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도 귀여우니까 계속해. She will like. 한. 한. H-A-N. 한. 한. 오늘 또 서구청, 광주 서구청 건너편 그 식당 거리에 그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신 맛집 가고 있어요. 여기 진흥불고기. 지난번에 여기서 5,000원짜리 육회비빔밥 먹었죠? 여기서 몇 발자국만 더 가면요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사거리가 나와요. 이마트 편의점, 이마트 24 편의점 끼고요. 그래서 진흥불고기에서 왼쪽으로 돕니다. 그래서 쭉 직진하시면 오늘 갈 식당이 나옵니다. 유명한 식당이라고. 유명해요? 예. 무엇이 유명해요? 여기 유명하대요. 몰라요? 인터넷 안 하시는구나. 인터넷 이 집에 소개 관한 글 많이 올라왔던데. 잠시만, 뭐 먹어볼까? 아, 적어주세요. 추어탕 주세요. 예. 우리는 저 길가에 있는 식당이 아니. 그러네요. 와, 운치 있어. 이 가정집을 개조해서요. 근데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필요한 반찬은 여기서 더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 갖다 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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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렇게 더 추가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나. 야, 진짜 오랜만에 혼자 촬영합니다. 보통 항상 저기 저랑 같이 식사하는 친구, 형님, 뭐 동료들이 있었는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혼자 촬영합니다. 이런 데는 가격이 싸. 그래서 현금을 드려야겠어. 미리 계산할게. 아니, 드시고 해도 되는데. 아, 아니. 와, 요즘 추어탕 7,000원 하는데 없는데. 예. 아, 명절 가니까 1월 1일부터. 예. 아, 올려요? 예, 1,000원 올려요. 아, 알겠습니다. 1,000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아,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박리담에로 우리 집이고. 또 그 주방장 우리 집사람이고 또 내가 도와주고 우리 딸이 도와주고 또 직원은 3명 있지만 직원이 3명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 분위기처럼 하니까 우리 집이 집세 안 나가고. 예, 2층이 이제 사시는 곳이에요? 아니요, 저쪽 건너편이. 아, 건너편이요? 예. 2층에도 그러면 이런 테이블이 있나요? 네, 예, 테이블 있죠. 집 되게 운치 있다. 예. 들어오는 네. 입구도 촬영을 했거든요. 아, 그래? 그 단지, 그 항아리랑 아. 단지들이 있더라고요. 눈이 와서 그림이 잘 나왔어. 봄에 오셔야 돼. 봄에? 봄에 바쁘니까 이제 멋있는데 못 오시겠지만은. 어? 내가 가을이고 보름 내가 다 꽃밭이 꽃밭? 네, 전부 다 꽃이야. 그러니까 꽃 구경하러 많이 와. 광주 클라스 아닙니까? 저희 집은 간장 된장 김치를 담그고 쓰는 집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걸 다 먹고 이 뒤에서 더 추가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는 식당인데 이게 사장님들 엄청 살갑게 맞아주시죠.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예, 예. 오. 추웠다. 잡채. 고기도 들었어. 가자미에요? 홍어에요? 홍어. 이야, 씨. 반찬 홍어. 이거 비싼 거. What? 홍어 못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전 되게 좋아요.
어 마이. 추어탕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양도 엄청 많아. 홍어 한 번 더. 너무 맛있어. 김치도 직접 담궈서 빛깔이 먹음직스러워요. 아, 진한 그 젓갈 맛. 김미채. 야, 동치미 엄청 시원하네. 한 3일 동안 눈이 계속 왔어요. 광주에 연속으로. 오늘도 아침에 펑펑 내렸는데 오후쯤에 눈발만 흔들리고 안 와서 지금 밖에 3일 만에 지금 외출했어요. 야, 우거지 엄청 늘어졌다. 우리 집 잘한다, 이제. 이 갓김치요, 갓김치. 갓김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가시라고 하는 식물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봐. 잡채. 전부 다 합격. 아, 이 식당 자주 와야겠다. 설 지나기 전에. 밥을 말아버릴게요. 자신 없는데 이거 한 그릇 다. 세면 남기겠습니다. 국에 이렇게 밥을 말면요, 이게 쌀이 이제 토렴이라고 하죠. 전분 역할을 해서 국물이 좀 더 진득해져요. 깊이가 있어서. 아, 맛있어. 아, 추웠다. 깊이 있네. 이 반찬 구성이 되게 괜찮아요. 홍어도 갖고 올게요. 요즘 돼지국밥 8,000원, 9,000원. 나도 김치 찍어 먹고 싶은데 이미부터 죽었네. 이 반찬 거의 다 먹었는데 소금만 더 하고. 남들은 겨울이라고 해도 저는 뜨거운 거 먹으면 땀이 뻘뻘 나요. 홍어도 갖고 왔어요.
새끼 진짜 잘 묻혔네. 어머니 이거 홍어 너무 잘 묻히신 것 같아요. 네? 홍어 진짜 맛있어요. 잘 묻히셨어요. 내 집은 말 그대로 간판이 옛 집이잖아요. 옛날 옛 집. 여러 가지 뜻이 있기도 한데 이 집하고 음식하고 나하고 삼박자가 맞은 이름이 옛 집. 그러니까 이제 음식은 전부 다 내가 하대. 그리고 간장, 된장, 김치를 다 담궈서 쓰는. 예. 청국장도. 예. 그건 된장이, 3년 된 된장이 들어가 다른데 추어탕하고 맛이 달라. 집 된장. 아, 근데 이게 7,000원이야. 네? 근데 이게 7,000원이야. 반찬은 메뉴는 김치하고 동치미 이런 것만, 김치 종류만 빼고 메뉴는 매일 바뀌어요. 밑반찬이 매일 바뀐다는 말씀이세요? 이 식당 상인 엄청 진정 쓰이다. 아 김치찌개도 맛있겠다. 저 옆 테이블에 멀리 있는 테이블에 냄새가 깔린다. 와 짠 음식이 하나도 없네. 갓김치 보통. 보통 갓김치도 짜거든요? 아니야. 그 갓김치는 짭짤한 맛이 쫙 올라. 추어탕에 동치미 무 하나 딱. 거의 넘어갑니다. 안 보세요. 아. 사장님 잘 먹고 갑니다. 또 올게요. 네. 그런 향적을 내 맘에